일단 라트마 파티는 이제 2대1 서포트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터 휠 봐봐. 휠 봐봐. 그 황야 세트 3개, 왕실 반지 이렇게 휠 세팅. 불카토스 무기 쌍수로 주로 생굴을 먹는 역할. 야만 용사는 생굴을 빠르게 먹는 역할. 이속 세팅 이제 1톤 이속에 관련된 이속을 올려 주는 스킬들을 세팅을 해 가지고 빠르게 생굴을 먹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그다음에 서포트 강령, 서포트 봐봐. 다음에 서포트 강령. 서포트 강령은 이제 그 역병 세트 두 개만 쓰고 두 개. 세 개 쓰기도 해. 왕실 반지 끼고. 근데 세 개보다 두 개가 좋을 거야, 아마. 역병 세트 두 개만 쓰고 그다음에 국공속 극제강, 국공속 극제강, 그다음 핵반, 극핵반. 요거 세 가지 옵션만 보면 돼. 국공속 극제강 보시면 제감 공속, 그다음 공속 제감, 그다음 핵반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봐봐, 혼자 생구 먹는 거는 조금 부족하거든. 그냥 서포 강령이 같이 역할을 이제 화면을 나눠가지고 봐봐가 없는 이제 봐봐 만약에 12시 쪽에 있으면 서포 강령 6시쯤에 있어가지고. 생굴을 빠르게 먹어준. 생굴을 빨리 먹어야지 그 라트마 강령수세 딜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서포트 강령의 역할은 생구 생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구 생성 플러스 극화 버프 시체창. 그 다음 극공속 극제감을 이용해서 망자의 땅을 거의 무한대로 돌려가지고 거의 무한대로 안 끊기고 무한대로 돌려서 망자의 땅을 무한대로 돌려가지고 생존 용역도 도모하고 우리 딜러들의 크리스빈 반지 크리스빈 반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망자의 땅을 쓰면 몹들이 얼어가지고 크리스빈 100% 발동되거든요. 생구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선물, 죽음의 선물이라는 스킬과 망자의 땅과 이게 포식을 통해가지고 생구를 생성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딜러, 투딜러, 라트마 투딜러. 지금 라트마죠? 뭐야 아이템 왜 이래 이거. 아이템 안 끼고 있냐? 라트마 6개? 그 다음에 저주 같은 경우는 그 약화, 즉사기 약화를 쓰는데 한 명이 약화를 쓰면 나머지 한 명은 노화, 빌린 시간을 쓰고요. 라트마 딜러 두 명 중에서 가장 딜 높은 사람이 노화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쿨을 돌려서 복제물 저수지를 더 자주 써가지고 딜로 녹여버려야 하기 때문에. 라트마 강령술사는 주력 딜이 해골 마법 학자인데 해골 마법 학자 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를 모두 소모해가지고 정수 1당 3%의 공격력. 정수가 300이면 900%, 600이면 정수가 600이면 1800%. 정수가 많을수록 딜이 높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생구 생성 그 다음에 생구 생성 플러스 사신의 손목사기를 이용해가지고 무한정 자원을 풀로 빠르게 채워가지고 야만용사가 생구를 빨리 먹어서 서포트 강렬술사가 생구를 계속 생성해주고 야만용사가 먹어가지고 빠르게 자원을 풀로 채워가지고 한 번에 자원을 다 쓰죠. 마법학자가 마법학자의 딜에 기대는 이제 스케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 자체를 통한 댐뻥, 그 다음에 마법학자 자체의 댐뻥, 그 다음에 레일레나의 어둠 고리를 통해서 최대 정수, 지금 보시면 복제자 복제물의 정수 복제물을 쓰면 최대 정수가 300에서 600으로 뛰어버리지. 658 정수 최대 정수가 늘었기 때문에 레일레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최대 정수 그냥 정수 수치만 658 이게 높으면 돼. 하지만 마법학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의 비례한 데미지이기 때문에 정수를 빠르게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신의 손목 플러스 생구를 통해 가지고 딜을 낸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2 라트마 세팅, 2 라트마 딜러, 그다음 2 서퍼 이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잃어버린 시간이 보면 가장 좋은 게 다른 성물은 뭐 아무거나 껴도 상관없어요. 옵션 좋은 성물 끼면 되는데 잃어버린 성물이 이속을 올려주니까 딜러도 뭐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뭐 생구 하려나도 더 먹어줄 수 있으니까 딜하면서. 근데 딜러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면 그러니까 아 내면이란다 눈동자 반지를 칼같이 밟아가지고 딜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파티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템 세팅은 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올려드릴게. 일단 기본적인 딜 구조는 생구를 많이 생성해서 야마연사가 생구를 빠르게 먹어가지고 자원을 빠르게 채워가지고 이 마법학자로 몹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